이렇게 10년 동안 일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답답한 일도 제가 많이 겪었었고, 여러분들이 그 경험하셨던 고생에 비하면, 아, 이건 뭐 저는 고생이 아니다. 앞으로 저는 고생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목표가 있었습니다. 제 개인적인 목표가 뭐냐. 그 목표가 있으면요. 그 참습니다.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. 저는 김성욱 선배하고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. 이 얘기는 저희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 않았고, 저희 집사람한테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. 제 꿈은,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되는 겁니다.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이 있을때도 전 참습니다. 저는 요새 그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된다고 난리들인데, 취업이 안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1-4분기 이 중소기업들은 일자리가 11만 개가 비었다고 합니다. 그럼 거기 가서 일을 해야죠. 이 자식들 실력도 없으면서 무슨 대기업 들어가서 일하려고 하는 이 환자들입니다. 환자들. 저는 딱 얘네들 딱 보면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저는 이 젊은 사람들 갖다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필요가 없습니다. 근데 이런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. 저처럼 이 보수단체에 발을 들여놨던 그 젊은 사람들이 보수단체를 떠난 이유는 또 있습니다. 이런 얘기는 조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냐면 기존 보수단체 그리고 이 보수인사들을 보면은 좀 이 공짜 심리가 있으세요. 뭐든지 좀 공짜를 하려는 심리가 강합니다. 원래 이 애국이라는 것이 이 행동 그리고 지갑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 거를 좀 안 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. 이 뭐냐면 어떤 단체에다가 저희 그 선배가 모 보수인사가 애들 젊은 애들 한 두 명 정도를 취업을 시켜서 일을 시키고 싶다고 해서 제 선배가 이 젊은 학생 대학생 두 명을 갖다 소개를 시켜주었었는데 근데 두 달이 지나도 이 친구들한테 급여를 안 주시는 거예요. 아,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. 여기 이 보수 진영에. 아, 일을 했으면 보수를 주셔야 되는데 단돈 10만 원이라도 줘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.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그런 그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. 솔직하게 말씀드려서. 그리고 이 저니까 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나이가 여러분들보다 어리니까 이 조갑제닷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. 조갑제닷컴 같은 경우도 여기 서울 문화일보홀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저쪽 이제 사장님 지방 강연 가시면은 그 유료 강연인데도 불구하고 만 원 한 장 안 내시는 거예요. 여기 아주 이런 공짜 심리가 아주 많이 안 있습니다. 요거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. 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이 운동에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. 대한민국을 허물려고 노력하는 좌파들의 헌신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. 그들보다 좌익들보다 글도 더 쓰고 덜 쓰고 거리에도 덜 나가고 돈도 내지 않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저는 이런 그 자문을 좀 해봅니다. 어쨌든 모든 기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글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뭐 언론 부지런히 글을 쓰셔야 됩니다. 돈 있는 분들은 돈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돌아가시면 뭐 그거 가져가실 겁니까? 애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희생,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. 그리고 행동과 지각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부터 이게 우리 애국 세력 저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노력을 하면은 대한민국에 다시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